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 또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 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 또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업느라고 생긴 상처고,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나보다.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뭐에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들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패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다섯 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야, 와,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쵸?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아, 계속 배고프다는 네, 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밥 네, 먹자, 네, 배고파 네. 얘기만 운동이니까. 계속해요. 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저는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놓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베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원 페일,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무서워.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예,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찍어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고 뒤에 바로 예.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냈던 자기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아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여기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